얼마 누구한테 인사? 내가 선배야, 내가. 스페아 자식아! 저백기스타! 시베오 황제순이시다, 스페아 자식아! 야, 저 왜 늦게 왔어? 자전거 타고 왔다. 뭔 자전거를 타? 3,025! 뭐 지비오 근처인가 봐, 자전거 타고 온거 보니까. 춘천지시다! 어제 저녁에 출발하시고. 오늘 조금 쉴때에서 잠깐 출발하시고. 하하. 아니 뭐 이런 캐릭터가 왔지? 반갑지매! 저는 이 집이! 이게 뭔 말투야 도대체? 야, 너 일로 와봐. 사극이라고 해. 수염을. 뭐 에어컨이야? 자전거 타고 와서 숨이 차서 그러시다! 아! 힘들지매! 아니 뭐 에어컨이야 뭘 이렇게 펄렁거려 그래? 가만 있어! 어휴, 야. 사극이라고 저 이렇게 수염을 기른 거야? 두 달을 기르시다! 두 달 만에 이 정도 기르면은 뭔 생각을 한 거야? 어? 와! 알았어, 알았어. 좋은데 그 사극을 찍으려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해야지. 아! 그래, 그래. 우와! 아니 그렇게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임마 좀 이렇게 영화 찍으려면 좀 이게 단정하고 예쁘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 임마 정리해. 그게 뭐야 그게 사람이 그게 어? 너 지금 나랑 장난쳐? 수염을 좀 자르라고 임마 몇 번을 얘기해. 아 정말 다 잘랐어? 그렇게 해라. 그래, 그 조선시대에 그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한테 진짜 말하신다. 와, 미치겠네. 저번에 질러간다면 셀카 하나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찍자, 찍어. 아유, 나 그래, 찍어, 찍자. 고맙습니다. 응, 뭐야, 이게? 인스타시다. 뭐 해, 인마 매니저가 자식 이런 거 좀 어? 차단시켜야지. 아, 사진 이런 거 찍으시면 이제 안 되고요. 연주. 샵 미국 비만 어린이시다. 야, 저기 저쪽 가서 저 인스타 좀 하고 있고 내가 저 감독이랑 얘기 좀 할 테니까 나 얘기 좀 할까? 응. 저기 좀 이상한 애가 온 것 같아. 어? 저 봐봐, 저 행동이 저 봐봐. 저. 어? 저게 정상이 아니야, 애가. 어? 야 저런 애랑 내가 저 어이구 저봐 야 저런 애랑 내가 뭘 영화를 찍겠니? 와. 저런 애랑 내가 지금 해야겠어 지금? 야. 어? 선배 근데 아 저런 애랑 내가 지금 해? 넌 뭘 와와 웃다이 말하는 지금? 선배 근데 이 친구가 그 연기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예요. 확실해? 확실해요 진짜.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이 불쌍한 환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 죽을 수 없습니다. 야 연기 잘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시모. 아 선배한테 진짜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시모. 흥이 오르시모. 알았어 알았어.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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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야 음악 좀. 뭐 원맨쇼야 오늘 뭐 무게 다 채웠지? 얘가 저기 좀 그 어리버리하니까 내가 좀 이끌어 가볼게. 웬만하면 끊지 말고 너는 그러니까 대사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뭐 갖다 달라고 하면 그냥 침만 갖다 줘 그러면 돼. 어? 와! 그래. 고맙다. 야 들어가요 이제. 야 들어가면 되지. 야, 진짜 빨리. 근데 어? 선배님 지금 환자 배영 맡으신 분이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좀 늦을 것 같다는데요. 그걸 왜 막 이제 얘기해 마. 죄송합니다. 야 너 저 환자 좀 해. 어, 안 아파요? 아픈 척을 해. 우와 안 아파요. 그냥 해 인마 하라면. 우와 안 아픈데 어떻게 안 아파요. 아파요. 야야 바로 가자. 야 아프다 빨리. 자 우리 영화 허준에서 허준 성민이 환자를 치료하는 씬입니다. 자 레디 액션. 아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군요. 혀를 뚫어야겠다. 가서 침을 가져오거라. 알겠시봉. 어디 보자. 이쪽은 두뇌, 좌뇌. 와.
지금 뭐 하는 게야? 하! 똥침을 넣으면 되겠느냐? 근데 왜 진짜나 이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아니에요. 왜 진짜냐? 아, 너 지금 장난치는 게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침을 가져오너라. 놀 수 있는 침. 이렇게 놓는 침을 가져오너라. 자, 이 혀를 뚫어야 합니다. 자, 이쪽을 갖다 놓고. 자, 그렇지, 그렇지. 어? 잘했다. 어? 내가 이제 달라는 대로 주기만 하면 되는 게야. 알겠어. 3번 침, 2번 침, 이런 침을 주면 되느니라. 뭐 하는 게야? 빨리 주지 않고. 다시 가. 촬영 중이시다. 이게 뭐야? 컷! 야, 눌러와봐. 너 장난쳐? 어? 죄송하시다! 죄송하시다! 일로 와, 일로 와. 잘못했어! 어? 웃어? 웃어? 인상 써, 너 지금? 아유. 웃어? 아유. 인상 써? 오오오. 뭐야, 이거 표정! 아유. 아유. 니네들 친구 촬영장 분위기 하시면 뭐야, 이게 지금, 어? 분위기 다운되실까? 너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 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 어? 니네 아빠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 어? 우리 아빠 욕하지 마시면! 우리 아빠에 대해서 뭘 하시면! 우리 아빠 본 적 있지? 우리 아빠 욕하지 마시까! 우리 아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시다! 우리 아빠는 지금도 누워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심도.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계심지비. 야, 야, 미안하다 야. 어? 아이 몰랐지 인마. 에이 저기 아버지가 저 뭐 어디 수술하신 거야? 그럼 어디 아프신 거야? 근데 왜 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야? 왁싱하고 계시다! 브라질리언이시다요! 아버지가? 그러시다! 이 자식! 남자가 자식이라 왁싱한 사람이 어디서 봐! 간다, 야스카! 제트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돌겠네, 돌겠어. 목이 너무 아프다. 목이! 아, 목! 아, 목! 뭐해, 지금 짜이짜이! 에? 와. 와. 아, 와. 가만히 있어봐. 얼굴이 너 왜 이래? 응? 어? 얼굴 축소 수술 받고 하시모. 야, 와. 얼굴이 엄청 작네. 어? 야, 거의 이응 아니냐? 이 정도면 이응? 어? 야. 우와. 야, 저기 뭐 저 얼굴만 저 축소한 거야? 몸도 했다요. 어? 야, 어? 몸을 축소할 수가 있어 그거를? 우와. 야, 이 정도면 외계인 아니냐? 검사 오래 걸렸습니다. 어,
야, 근데 사람들이 저기 많은데 저 가슴은 좀 가려야지. 야, 그래. 어, 내 인정한다, 인정해. 어, 그래, 알았어. 너 잠깐만 저쪽 가 있을래? 어. 빨리 집어. 아, 알았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야, 진짜 이상한 애호가 온 것 같아. 어, 저런 놈이랑 내가 무슨 연기를 해? 저 봐봐, 저 옷을. 아니 강아지 옷을 지가 입을라 갖고 왔다가 봐. 아, 저런 놈이랑 내가 무슨 연기를 하냐고. 아니 저 친구가 얼마 전에 올드보이에서 슬로우 액션 연기로 엄청 화제됐대지. 액션 연기? 슬로우 액션 연기를 혹시 잘한다고? 야, 거 이응. 잘 물어봐. 확. 어, 네가 저기 그 슬로우 액션 연기를 뭐 그렇게 잘한다며? 그렇시다. 어. 미도 어딨냐? 어. 미도 어딨어? 그렇지. 말하네. 한 놈씩 들어와. 야, 쟤 싸우는 것 같아. 야, 슬로우 액션, 그렇지. 싸우는 것 같아요. 야, 야, 그렇지. 야, 너 잘한다, 임마. 어? 야, 아이디어가 좋네. 확, 확. 야, 요거 하나 알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야, 야. 저 그냥 영화 같이 찍자. 응? 아, 저기 선배님 죄송한데 변호사 역할 맡으신 분이 변호사 때려치고 변홍사로 내려가서 못 올 것 같습니다. 야, 너 엄마 개그 몇 년 차야? 보리차인데요. 너 지금 나랑 뭐 장난하는 거야 지금? 어머나 들키포 따이. 뭐야 이거는? 뭐야? 유행어입니다. 뭐? 그거 누가 시켰어 그거? 어? 네가 시켰어? 아니 너 저렇게 재밌는 거 나 시켰어. 네가 시켰지? 어머나 들키포 따이. 야 이 자식. 야, 저 네가 저 변호사 역할 좀 해. 아, 안 해요. 아, 그냥 변호사 해. 아, 묶이는 답답해요. 잘하면 내가 저 암호 알려줄게. 암호를 알려줘요. 충정 좀 그만 터져. 야, 빨리 해, 빨리 해. 아, 묶였으면 되죠. 우리 영화 소우에서 재성과 성민이 지하실을 탈출하는 씬입니다. 레디 액션. 아,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우린 여길 탈출하게 될 겁니다. 잠수가 잠겼어. 야, 확! 가서 키 갖고 와. 가서 키 갖고 와, 키! 키 갖고 오라고, 키 자체가 키! 키 몰라, 키! 키 갖고 와, 키! 걱정하지 마세요. 탈출할 겁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빨리! 키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했던 거야, 여기. 뭐야, 이게? 나이키. 나이키 갖고 와, 키 자체가 빨리! 키 갖고 오라고, 키! 키 몰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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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다요. 우리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나갈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길 꼭 탈출하게 될 겁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네, 저희가 키를 미리 준비했어요. 이게 뭔 키야? 차이코프스키. 차지 마요, 자식아! 키가 꼬라다, 키 인마, 키! 뭐야? 나쁜 새끼! 나쁜 새끼 말고 이제 이거 확! 저기요, 아저씨. 제 뒤에 키가 있는 것 같아. 그래, 키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키를 왜 그래, 이 자식! 돼지 새끼! 뭐해, 봐! 안 되겠어. 이걸 부시고 들어간다. 됐어. 열렸다, 열렸다. 됐어. 이런 새끼. 이런 새끼. 야, 카드가 필요해. 걱정하지 마시고도 아까 저한테 카드가 있었으면 그래 카드 갖고 와. 됐다. 탈출한다. 됐다. 됐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버스 카드 갖고 와 새끼야. 너 뭐야? 야, 너 정체가 뭐야 자식아? 정체가 뭐야 자식아? 어? 학생입니다. 뭘 학생이야 자식. 아, 나 짜증나. 야, 너 장난쳐지 나랑? 어? 네. 자식, 야, 야 지금 장난쳐. 뭐야 이거는? 카드를 한 번만 대주세요. 뭘 한 번만 대! 야, 나 영화 안 찍어. 야, 가자. 나 안 돼. 아, 이거 다 입금 된 거예요. 찍을 거야, 찍을 거야. 입금 된 거예요. 야. 예, 찍으셔야 돼요. 네가 제일 문제야, 인마. 일을 이딴 걸 잡아, 인마. 어? 너도 그만둬. 야, 너 꺼져. 너 그만둬. 그만둔 대잖아! 어서 갑질이야. 연기도 더럽게 못하는 게 정말. 뭔 마? 야!
너만큼 연기자 없는 것 같아? 자식 봐주니까 말이야 진짜. 시봉 씨, 저는 당신을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에? 저랑 같이 일해봅시다. 아, 알겠지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환승입니다. 뭘 환승이야, 임마! 이것들이 오면 장난치나? 야, 놀러 와봐. 와, 웃어? 인상 쏘노 지금? 아, 웃어? 에? 뭐? 야, 니네 같은 놈들 뭐라는 줄 알아? 어? 머리에 똥 찼다고 하는 거야, 임마. 똥대가리들아, 이 자식아. 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 자식아. 똥대가리라고 하지 마시면 나한테 똥대가리라고! 나한테 제발 똥대가리라고 하지 마시면 선배가 나에 대해서 말하신다! 한 번이라도 신인들 마음을 생각해본 적 있으면 이제 선배 말대로 여기 안 하겠으면 배우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인마, 나 이제 포기하겠으면. 아, 그렇다고만 뭐 또 꿈까지 포기해. 어? 포기하지 말고 너도 저기 열심히 하면은 우리 영화의 저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어. 어? 저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없으면. 그럼 뭐야?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뭘 사용할 수 없는 카드?